오늘 은혜받고 성취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두절 같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해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실 것입니다. 어... 오늘이 2023년 첫 수예배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수예배 인도한 중에 제일 많이 오셨네요, 오늘. 지속되시기를 바라고요. 안 그래도 지난주 금요예배 때 한인 목사님께서 공회에 많이 참석하라 하셔가지고, 또 저희 청년회가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예배 참석이 미션입니다. 그래서 뭐 기쁨으로 왔다기보다는 미션하러 온 사람들이 많은데요. 우리 억지로 오셨든, 미션하러 오셨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더인사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세상 살릴 망대입니다. 이것들이 말씀 가지고 올해도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이제 2023년 원단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리라 어, 언약이죠 이것은 우리가 뭐 붙잡든 안 붙잡든 반드시 성취 될 것이기 때문에 붙잡으면 이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수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좀안 좋다, 환경이 좀안 좋다면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 느낌과 뭐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는 사천망대 운동, 또237 치유 운동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압도적인 말씀이죠. 우리의 형평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버리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낡은 예틀, 얕은 수준의 틀을 완전히 깨시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뭐, 저희가 수년째 보고 있으면서도 볼 때마다 놀라는 우리 애원교회만의 문화가 있죠. 바로 송구 영신예배 대기문화. 이건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냥 말을 갖다 붙여야 돼요. 우리 교회만 있는 문화예요. 전 세계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어뭐 주위 동네 사람들이 오면 BTS 오는 줄 알만큼 새벽 4시부터 짐으로 다 성경책을 요새 그럴 때만 쓰는 것 같아요. 짐 맞는요. 성경 잘안 빚으시는데. 어, 괜히 그날따라 큰 성경 갖고 혹시 누가 앉아가 싶어가지고. 참 원단의 말씀을 기대하고 악망하는 그 문화는 참 후대에게 두고두고 두고 물려주고 싶은 선물 같은 이 축복의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냥 보이죠. 그것만 봐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고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얼마나 기쁘실까? 말씀 받겠다고 말씀 받겠다고 아침에 줄 서서 기다리는 이유 우리가 삶의 이유 다 다른데 우린 줄 서는 이유도 다르죠. 줄 서는 이유도 우리는 말씀 받으려고 본당 들어가려고. 근데 하루 종일 서 있는 분들 표정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하나도 지루해하지도 않고 막 설레어 하고 마치 막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듯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저는 어릴 때부터 예언교회에 살아서 목회자로 지금 신부를 하고 있으면서도요. 이런 저희 교회만의 문화는 이 복음 문화는 정말 멋있다. 그리고 참 감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언교회에서 자라서 이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자부심이 사실 엄청 높아요. 어디 가면 이제 팔을치라는 소리 들을까 봐 제가 얘기 잘안 하거든요. 객관성 없다는 소리 들을까 봐. 근데 사실은뭐 저희 교회 같은 교회가 진짜로 뭐 없습니다. 어, 이번에도 지금 청년들 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 양털 같은 잠바 입고 다 앉아 있는데. 어, 680명이 훈련에 신청했어요. 680명 신청했는데 새벽 예배는 500명만 오는데 160명은 사라졌어. 요 어디 간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지금 매일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요. 밤에도 기도하고 어, 지금 보고 얼굴들이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다. 근데, 3일 했어요, 3일. 걸어가는 거 보면 한 강야 생활 40년 한 것처럼 막 걸어 다니는데. <laughs> 재밌어요 3일 했는데 애들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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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시대가 막, 우드, 어둡다, 이러고 갑자기 막 그러면서 막. 그래도 좋다고 지금 이 자리까지. 아직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니까요. 청년들이 680명이 돈 내고 어, 훈련을 받는다. 1월 한 첫째 주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청년들에게는 때로는 돈보다 잠이 더 귀한데 잠을 줄여가면서 기도하겠다. 이제는 뭐 내일까지 새벽기도 하고 금요일날은 이제 저희가 밤샘 온라인 기도하는데 이런 것을 기쁨으로 하는 이런 교회 문화 정말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가장 성경적인 교회.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저, 저에게도 영광이고 자랑인데요 저는 예원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고 동시에 또이 다락방 전도운동에 대한 자부심 특히 이제 이 안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RTS, 랩머드 신학 대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보면 심지어 우리 교단 안에서도 랩머드 신학교를 조금 이렇게 낮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복음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데, 저는 렘머드 신학교가 최고의 신학교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도 다른 데서 공부할 수 있었는데 안 했습니다. 왜냐면 근거 없는 자부심이 아니고, 제가 예원교회에서 자라서 렘머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나니까 가장 큰이 축복된 변화가 뭐냐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저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결자, 이렇게 들려요. 여기 들려요. 여러분, 아멘 안, <laughs> 안 해도 돼요. 들리는, 제가 그렇게 들려요, 그냥. 근데 이게요,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적이어야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비성경적이면요, 사람이 많이 부응됐다? 비성경적으로? 그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건. 그렇게 따지면 이슬람이 성경적이죠. 부응으로 따지면. 이단 신천지 사이비가 성경적이잖아요. 그럴 수는 없죠. 사람이 많이 모여도 비성경적이면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원하시지 않는데 역사하시지도 않죠, 당연히.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부유해도 비성경적이면 하나님과 상관없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저주 혹은 실패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결자. 저는 그렇게 신학을 배웠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보다 신학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신학에서 바른 신앙이 나옵니다 이단사이비 천주교 특히 보면 요 신학이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믿음이 이상합니다 신학이 비성경적이에요 그걸 듣고 배우다 보니까 이상한 신앙이 생기죠 가장 이상한 게 뭐냐 그리스도가 거의 다못 끝낸 그리스도로 배워요 그들은 할 일을 남겨둔 그리스도로 가르치니까 남은 게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해야 될 그게 뭐예요? 바른 삶, 바른 행위. 그렇게 배워버리면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를 해도 불교나 이슬람이랑 비슷한 기도를 합니다. 아마 이제 신년 초에 다 기도 제목을 모든 교회들이 쓸 텐데 봉은상화도 있는 기도 제목 그대로 있는 교회들 많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는 거의 말씀 붙잡고기도 하지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믿음 이상한 게 아니라 신학이 이상해서 그래요. 성경을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 또 우리가 배운 신학 이 신학을 통해서 배운 신앙이 얼마나 완벽하고 성경적이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경이 있습니까? 많은 내용이 있죠 이게 뭐예요 다? 내게 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이죠. 모든 성경을 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글자로 깨닫는 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여자의 후손부터 방주 유월절 어린 양 노뱀 성막 지송소 그루터기 임마누엘왕 선지자 제사장 전부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 가지고 다른 것 하면 불법이에요. 다른 말 하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고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럼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우리는 사단이 틈탈 수가 없는 신학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원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성경 보면서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눈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진화론을 만든 다윈이 원래는 신학생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봤을 때 그래서 장조론이 거짓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다윈이 대표적으로 이해가 안된 부분이 어디냐? 가인과 아벨의 부분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요. 가인이 자신이 동생을 죽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자신을 해할까봐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오죠. 뭐 다윈이 이제 헷갈린 거예요. 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하는데 사람들이 있다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나영아 박사님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나영아 목사님께 더니 솔직히 제가 궁금하다고 말하면 좀쟁피하니까 렘런트들이 좀, 좀 궁금해 하는데 하면서 내를 봤어요. 아,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됩니까? 했더니 목사님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성경책은 족보책이 아니다. 성경은 언약, 곧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것만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900년 넘게 살면서 얼마나 많이 나고곧 올라왔는지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언약과 관계된.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피제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지 역사를 기록하거나 물론 역사적 사실이 있지만 족보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31절에 0 오직 이것을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성경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함.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신앙서적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팀켈러 목사가요. 이 설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로 위대한 설교는 모든 설교가 끝난 후에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설교다. 저희는 매주 최고의 위대한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기적이죠. 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제가 강단을 들을 때 본부 말씀을 들을 때, 막 그렇게 들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들려요, 그렇게. 이번 원단을 들으면서도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망국은 우리의 기업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나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망대다. 망대 하나만 있어도 시대를 살리는데, 망대가 3인 1조로 하나 되면 4천 망대는 세워질 수 밖에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망대가 곳곳마다 세워지고 2, 3, 7에 세워지면 2, 3, 7은 치유될 수밖에 없다 말씀을 이렇게 딱 붙잡아야 돼요 한번 해보자 긍정적 사고방식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유일한 바른 믿음입니다 한해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는 이 불신자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시작을 해야 되겠죠. 뭐, 그냥 한해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되겠죠.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는 이미 완전한 승리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보통 객관성이 잘 없는 부모님들이 자기 며느리나 사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아이고, 우리 사위 저거, 우리 딸이랑 결혼해서 참잘 됐어. 더 이상 잘될 수가 없어. 전 며느리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가지고 아주 그냥 신세가 폈어. 더 이상 잘될 수가 없어. 라는 전혀 정신당한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야말로 더 이상 잘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잘 됐어요. 최고 잘 됐습니다. 왜죠? 예수가 그리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진짜 아멘이 안 된다면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락방 종교 생활을 하게 돼요. 이게 아멘이 안 되면. 이게 아멘이 안 되는 분들은 불신자보다 조금 못한 2023년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면요, 하 어, 올해도 환경적인 어려움이 올 겁니다.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인간관계 어려움이 오겠죠. 근데 그때마다 걸려 넘어져야 돼요. 이게 아멘이 안 되면.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전히 올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결론 내리고 현장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을 추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전히 다 끝내신 그리스도입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리뽀 가이사라 지방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운 세례요한 더러운 엘리야 어떤 예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느라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이 지역은 가이사 로마 황제를 위한 분봉왕 대리왕이죠. 빌립에 의해 세워진 도시라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가이사 신전과 바알 신전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신전은요. 단순한 우상 숭배하는 신전일 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 뭐 지금도 일본이나 대만, 태국 가면 신전 중심으로 모든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돈도 많고요. 경제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도시죠. 자, 거기서 질문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겉으로 볼때다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은 현장이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화가 꽤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현장이에요. 뭐 지금의 시대와 비슷해요. 지금 뭐 우리 교회가 필요하냐는 얘기하잖아요. 자기들은 귀신에 잡혀있고 흑암에 눌려있으면서도 진짜 해외 가보면요. 저희 나라는 그래도 그래도 이 교회가 많은데 유럽이나 미국 가보면요. 오직 예수 말하면요. 아이고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한심하게 쳐다보죠. 그런 현장이었던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가. 지금 아마 전 세계가 가이사라 빌립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때 질문한 거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잘 알지만 제아들은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네 가지 답에는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네 명의 인물들이요. 상징적인 사람들이죠. 이네 인물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눈에 보이는 삶과 행위입니다. 바른 삶, 바른 행위, 바른 행동, 양심적인 삶, 인간적인 사랑, 공감, 선행 능력, 뭔가 다르고 특별한 사람의 재능, 눈에 보이는 변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결함이 없는 삶.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은 마치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아서 지금 어렵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 당시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요.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고 바른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교회에 정착한 한세 가족에게 저희 청년이세 가족의 시점을 표현하는 영상을 만들해서 이것저것 좀 물어봤어요. 세 가족에게. 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세 가족 입장에서 저희 교회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 저도 보면 참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예배 왔을 때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적을 게 없는데 다들 적길래 나는 적어도 다시 안볼것 같은데 종이도 펜도 없어서 핸드폰에 적으려고 하니까 카톡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그냥 있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요. 찬양할 때 손을 올리는 것이 어색하지 않냐라는 질문에 다들 들길래. 나도 손을 들었는데, 좋아서 나도 요즘에는 그냥 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멘 소리는 어떠냐? 물어봤더니, 너무 아멘! 이렇게 대충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습관처럼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 가족은 그렇게 느낄 수겠죠그또 질문한 겁니다. 성경은 이해가 되냐? 라는 질문에, 오히려 세 가족이 질문해요. 저기 혹시 근데 바리세인이라는 사람들은 악당인가요? 이렇게 질문해요. 하도 욕을 하니까, 바리세인은. 바울은 예수님의 최애 제자인가요? 뭐, 이렇게 질문을. 바리세인이 악당이냐고. 와, 그렇게 들릴 수 있게. 처음으로서 맨날 바리세인들처럼 망한다. 바리세인들만 하니까. 근데 사실 반대예요. 바리세인들이 엄청 착하죠. 아마 여기 계신 권사님들, 바리세인 여기 앉아있으면 사위감 1등입니다, 1등. 잘, 잘생기고, 똑똑하고, 착하고, 매너 좋고, 싹싹하고, 성실하고, 술, 담배 절대 안 해요. 일찍 퇴근하고, 일찍, 일찍 죽어 하 일찍 퇴근하고 바람 절대 안 피워 꼬라지 안 부려 술주정 안 부려 요 아마 여기 베드로 한아거고 바리새 하는 자있으면 우리 권사님도 고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만 안 믿기 때문에 악당이 맞죠 삶과 행위 좋은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좋은 삶과 행위로는 인간의 절대 문제 절대 문제 근본 문제 죄문제, 죄문제 지독합니다. 원죄가 지독해요, 정말. 착한 사람 진짜 많은데 원죄 때문에 다 망해요. 발버둥을 쳐도 안 돼요. 삭발 13번 해도 안 돼요. 금식 100, 100일 해도 안 됩니다. 평생 봉사해도 안 됩니다, 이 원죄는요. 지독하죠. 원죄가 해결 안 되면 사탄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 삶과 행위를 강조하는 분들은 영적 세계를 잘 모르는 분들이 주로 많고요. 죄가 뭔지, 사탄이 뭔지 몰라요. 요즘 황정민 배우가 사탄 들렸어란 말을 하고 돌아다니던데, 참, 사탄 들린 게 뭔지 몰라서 그렇게 하고 다니겠죠. 가이사와 발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끔찍한 그 영적 상태 바꿀 수 없습니다. 영이 죽어 있다니까요. 근데 살릴 수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거기서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봐라, 잘 살지 않냐? 세례요한 필요 없다 저들. 엘리야, 예레미야 필요 없다. 그들은 근본의 문제를 끝낼 수가 없지요. 끝내지 못하는 건 종교입니다.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인류가 그렇게 기다려온 시저 황제도 바알도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집에는, 우리 아이에게는, 나에게는, 인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즉시 죄 끝이에요. 깨끗하게 됩니다. 마귀 머리는 박살이 납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 고백의 의미를 정말 깨닫고 믿는 순간 문제가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문제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바른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배웠고 그렇게 믿고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의 무능도, 연약함도, 상처도, 나의 과거도, 나의 실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엄청나요. 기가 막힙니다. 요즘 청년들 은 앞에 개짠를 많이 붙이거든요. 개 좋다, 개 맛있다, 개쩐다. 개쩐다는 표현 아십니까? 아주 좋다는 표현이죠. 이럴 때 써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개쩐다. 이때 써야 돼 우리 대학부 고등학생 랩몬트들이 있는데, 저도 좀 MZ세대랑 통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묵상하면 할수록 그래. 불신자들 평생 과거에 발목 잡혀요. 평생 과거, 상처 따라 상처가 있거는 인생. 근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로 믿어버리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그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살아 역사해버리는. 아니, 망해야 되는데 망할 조건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값을 치러야 되는데 계산 끝났습니다. 다 지불했습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하는 게 뭐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떠나는 게 망한 거죠. 망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순간. 완전한 죄인이 완전히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실때 죄인으로 사는 게 망한 거예요. 다 망했잖아요, 지금요. 재벌이고, 뭐, 빌게 이주고 뭐 망한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지금 처한 문제? 문제 아닙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데 생각이 문제지 그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압니까? 내 문제를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줬는데 다안 주겠냐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 모든 것이 뭐죠? 골루스 2장 2절 3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이 완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신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집에 가서 서랍장 열어봤더니 다이아몬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깨달은 게 보석이에요. 최고의 것이죠. 다 가졌죠. 그리스도 가진 자는요. 왜 우리 영웅교회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교회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냐? 예수가 그리스 도 대신만을 말하는 목회자와 예수만이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성경적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2, 3, 7 장로 임직을 저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그 방이 없는데 예비 장로님들 방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한 분씩 보람을 하시고 담임 목사님들이 코멘트를 다시는데 지난주에 한 안수 집사님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무속인 가문에서 자라서 가족들이 비참하게 시달리고 귀신 종로를 가다가 죽는 거 망하는 걸다 보고 그 흐름이 자기와 자신의 어머니까지 와서 어머니가 자기 눈앞에서 빙의되는 걸 보고 그러나 기적 같은 은혜로 자신이 예언기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닫고 어머니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귀신이 떠나는 걸가문 자전거 가문이 다 사고 지금 후대까지 렘몬트로 자라고 있다라는 그 간증을 읽으면서 그렇다. 바알이 이 일을 할수 있겠냐 가이사 가할수 있겠냐.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갈할수 있겠냐? 마귀가 무릎 꿇는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이다. 다 끝났습니다. 여전히 올해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이 사실을 믿고 누리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누리며 되어지는 스타트만입니다. 16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청운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이 매면 하늘에서 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든지 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이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하나님 다 주셔버려요. 예수님이 다 주셨어요. 복이 또다. 이 말은 다 끝났다. 내 과거 이제 미래의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시죠. 청년들에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데요. 끝낼 거 아니었으면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인간이 먹고 오시는데 끝내지도 못할 걸왜오지 차라리 안 오지? 제가 우리 대학 브몬트들 고등부 레몬트들밥 먹고 있는데 들어가서 인사로 갔던 밥을 사주고 오지 얻어먹고겠습니까? 사람인 저도 모를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못 끝내고 가겠습니까, 다시? 거의 다 이루었다, 이랬습니까? 거진 다 끝났다, 이랬습니까? 그리스도는 다 끝내셨습니다.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겁니다. 환희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종교가 가짜라고. 저희 막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인상 팍 쓰고 있으면, 교만하게 왜 인상 쓰고 있냐고. 힘들어서 인상 쓰는데, 힘든 자체하고 교만한 거예요. 안 믿는 거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마라. 마음껏 그리스도를 누리라고 하셨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 빛의 자녀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다 가진자답게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이죠? 발과 가이사는 절대 줄수 없는 완전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무너질 것 같죠? 절대 안 무너집니다. 매일 의식주만 생각해서 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를 교회로 살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천국 열쇠, 뭐죠? 기도의 축복. 보자와 소통되는 기도할 수 있는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려야죠. 누리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야 누린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바로 염려하지 않는 삶이다. 어떤 경우에도 뭐 염려를 뭐안 해야 되겠다라기보다 염려가 안 되어질 정도로 다 끝났으니까요. 염려에 잡히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누리는 삶이죠. 이유 없이 염려하는 건안 믿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꾸 분석하고 적용하지 말고 그대로 믿는 거죠. 다 끝난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은 누릴 수 있습니다. 다 끝났으니까요. 여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못 누려요, 많은 신자들이. 그 이유가 뭘까? 간단하죠. 다안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안을 찾고 대책을 찾죠. 그게 종교 체질이고 죄인이었던 우리는 종교가 더 익숙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노는 것이 세계보검으로 배웠어요. 근데 걱정이 없어야 놀수 있는데 불안하면 못 놀잖아요. 불안하면 못 놀죠. 재미있게놀 수가 없어요. 해외여행 갔는데 집에 가스풀을 켜놓은 게 확실하다면 못 놉니다. 거기서 못 놀아요. 아이들도요. 엄마가 놀이터에 놀고 있는데 엄마가 막밥 먹으라고 소리 지르면요. 못 놀아요. 불안해서.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니는 항상 본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제 책가방 검사하셨어요 하셔서 갑자기 혼을 내시고 일기장 갑자기, 갑자기 꺼내가지고 글씨 못쓰다고 혼내시다가 제가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때리시니까 갔다와서 보자 하는 순간 저는 그날 못 놀아요 노는 것도 재미없어요 신경쓰여요 엄청 맞을 일이 남아있어요 차라리 미리 때려주면 좋겠는데 그럼 보신 자들이 왜 불행하냐 아무리 놀아도 아무리 여행을 가도, 집을 강서에서 강남으로 옮겨도, 차를 소나타에서 벤츠로 바꿔도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허무합니다. 불안하죠. 아마 연초에 무속인들 은 엄청 찾아갈 텐데, 저는 진짜 웃겨요. 무속인들 찾아가는 사람들 보면. 그 무속인들 중에 무속인이 꾸며둔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자기 운명 오빠가지고 끙끙대고 몸 아파가지고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난 판단하고 막 그러다가 시달리는 그런 사람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그냥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 중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고 세상에서 많은 문제가 와도요 상관없어요. 왜냐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죽음도 문제 안 되잖아요. 죽음도 그럼 문제 될게 없지요. 그데 많은 성도님들이 아직 안끝났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미결 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제가 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가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진짜 믿고 누려야 될 때거든요. 아니 사자굴에 들어갈 일이 있으면 들어가 버려야 돼요. 불문불에 들어가면 들어가야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엄청 인본주의를 쓰죠. 대안을 찾고 대책을 찾고요. 홍해 앞에 섰다면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봐야 되는데, 배 찾고, 수영 배우고, 막 갑자기 간절히 기도해요. 그거는 기도거리도 아닙니다. 다 끝났는데 왜 기도하냐는 사람도 있어요. 다 끝났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안 끝났는데 기도하는 건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가 그래서 문제 해결해달라고 구원하듯이 기도하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 기도 안 해도 하나님도 아시고요. 예수가 그리스의 도 심을 정말로 믿고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걸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할 게 뭐죠? 스타트만. 사천망대 운동, 237 치유 운동, 후대 운동,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요. 우리는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고요. 잠잘잘수 있고요. 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는 누리는 것이 스타트 만이자 누리는 것이 세계복음합니다. 우리 주로 반대예요. 문제 생기면 직분부터 내려놔요. 그거 뭐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바쁘다고 어리석은 거죠. 오히려 문제 왔을 때 진짜 누려야 됩니다. 진짜 믿을 기회입니다. 아, 그래요 확인하죠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문제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트들은 진짜 그래 야 됩니다. 훈련 받고 있는 청년들 많이 앉아 있는데 지금 새벽부터 일어나 정신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저도 지금 그래요. 새벽 4시 반에 갑자기 일어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수해벤지 금요해벤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정신은 없어도 말씀은 없치면안 됩니다. 청년 때, 랩머트때 결정할 것들이 많죠. 결정할 것 많은데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때 잘한 말 듣지 말고. 대안 만들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말씀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누리는 사람, 놀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하나님은 가짜로 믿는 사람에겐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당과 귀신도 가짜로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고 있다. 그거 가짜잖아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 저는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는요, 어려움을 만난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최근에도 온 성도님의 문제를 만나셔서 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겨서 뭐딱 보니까 뭐 말씀을 안 하시지만 아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이렇게 뭐 벌하시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아는 그분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일이 났는데 더 누리시면 좋겠다.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문제 안될 거다. 더 마시는 것도 더 먹고 골프도 더 치시고 하면 좋겠다.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니까요. 반드시 간증거리가 될 것이고, 안 돼도 상관없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왜냐? 중대한 인간의 근본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신앙생활입니다. 바울, 초대교회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시작하기도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죠. 믿는 것이 누리는 겁니다. 믿기에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믿기에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올해 우리 예원의 성도들은 237치유운동의 주역이 될 것인데요. 제가 이번에 청년들과 함께 선교위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선교 원년의 첫 캠프가 바로 콜롬비아입니다. 2주 후에 예비 캠프를 가고요. 2월에 본 캠프가 있습니다. 가는 데만 24시간 걸립니다. 가는 데만. 비행기 타는 시간만. 대기시간 말고 가는 데만. 근데 벌써 10명 신청하셨더라고요 금액도 많이 들어요. 필리핀에 한두배 듭니다. 왜 가느냐, 거기를. 왜 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니가 가는 겁니다. 자꾸 물어보세요. 안전하냐고 물어보세요. 저안 가봤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안전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안 안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현지인한테. 이 보고타를 가는데, 보고타 어느 지역이 좀위험하냐 그랬더니, 보고타 전 지역이 위험하대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실제로 치안이 가장 안 좋은 나라죠. 근데왜 가냐? 예수가 그리스도니 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현장에 그리스도 들어야 될 자가 있고 이, 삼차 치유 운동 하나님 이 하시겠다고 해서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이미 제자를 예비해두셨어요 하나님요. 이 우리 정무희 선교사님 통해서 이 안드레스 선교사는 성교사님, 선교사님이라는 목사님이라는 이분 완전 제자예요. 뭐 보니까 산전 수전 다 겪었어요. 솔직히 처음에 좀 의심했어요. 저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뭔가 도움받고 싶은 거 아닌가,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또 와봤다고 하니까, 뭐, 우리 교회에 이게 뭐, 큰 것도 봤을 테니까요. 성교비가 필요한 건가? 뭐지? 뭐, 다 저렇게 막, 다 괜찮다고, 하막 진짜 문제 없다고 하고, 저도 이제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런 분을 잘못 만나봐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우리 갈때 많다, 지금.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자. 우리가 왜 콜롬비아 가야 되냐?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든다. 왜 가야 되냐 물어봤더니 이분이 아주 담담하고 분명하게 말하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콜롬비아에 필요하다. 그래요. 여기에는 전부 섞인 복음,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신비주의로 다 무너졌다. 자기는 한국에서 조금 훈련받은 구원의 길 가지고 계속 설교하는데 계속 문이 열린다. 제가 그말딱뜨고아이사람 예비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팀을 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안 된다는 거. 자기도 훈련 받고 싶다 팀이 필요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전도학교 다 드리고 있어 요 이미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통해서. 그래서 제가 딱 이제 줌으로 해하면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단임 목사님도 허락하셔서 콜롬비아 첫캠프지로 콜롬비아 가기로 했다니 갑자기 막 펑펑 우시는 거 있죠. 너무 감사하다는 거. 자기 동역자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미 다 예비 캠프 가기도 전부터 온라인으로 다 소통이 돼가지고요 이번에. 2월달에는담임 목사님 모시고 콜롬비아의 보고타 예원교회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때 진짜 기뻐하셔야 돼요. 보고타에도 여러분 보고타 어디지 모르잖아요 지금요. 콜롬비아의 예원교회가 다 붙어 간판 붙어 있습니다 예원교회. 파란색 초록색 붙어 있을 거예요 거기요. 지금 이미 예원회 흐름을 그대로 타고 있어요. 실제로 만나지도 않는데 가족 같아요. 얼마나 이 복음의 힘이요. 왜냐? 저와 그 안드레스 목사님이 서, 생각하는 가치가 똑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네. 제가 이번에 예비캠프 갑니다, 제가. 가서 무슨 얘기 할 거냐? 예수가 그리스도. 콜롬비아 영적 문제, 마약 문제, 지안 문제, 경제 문제. 노력으로 안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 네. 한 번뿐인 인생,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참된 누림을 통해 하나님이하시는 세계보고마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원합니다 결혼입니다. 네. 제가 청년들에게는 보여준 사진인데요. 얼마 전 유치원 졸업 사진 하나 봤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유치원 졸업 사진의 현수막이에요. 잘 놀다 갑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로 봤지만, 제가 웃다가 도 감탄했어요. 저 보면서. 아, 저걸 누가 만들었을까? 저, 저 선생님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다. 뭐, 저기서 미래가 어쩌고 하면 아니에요. 유치원들 미래 몰라요. 아, 유치원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할거라고 노는 것밖에 없어요. 스케줄대로 놀면 됩니다. 선생님들이 먹는 거, 자는 거, 노는 거다준비해놨어 믿고 맡기면 돼요. 만약 유치원생이 아, 오늘 내 간식을 선생님이 까먹으면 어떡하지? 오늘 내가 그네를 타다가 왠지 느낌이 안 좋은데 대가리가 깨지면 어떡하지? 내가 낮잠 시간에 잠을 못 자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했으면 자기만 손해죠.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무슨 얘기 해야 될까요? 국제시장 마지막처럼, 하나님 저 고생했습니다. 뭐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걸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안 기뻐. 너, 누가도 네 보고 고생하라 그랬냐?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잘 놀다 왔습니다. 그런 고백 나와야 돼요. 맨날 염려하고 분쟁하고 사람 말하다가 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놀수 있는 그 근거와 배경과 이유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노는 게 어떤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유흥? 그게 뭐 노는 겁니까? 그거 시시하죠 재미없어요 그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신나게 놉니다 예배 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걸 드리고요 그게 하나님 멋있을 때잘 노는 거예요 예배되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도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분석하지 않고 믿고 사는 게 노는 겁니다. 내 생각에 문제인데 하나님 문제 아니냐 문제 아닌 줄 믿고 노는 거예요. 그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 연결하는 것24 보이는 모든 것 들리는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는 것이 노는 겁니다. 문제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 나의 생각을 기도로 연결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노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신 직분의 생을 거는 마치 주업과 부업이 바뀌는 응답을 누리는 것이 노는 것입니다 2023년 열심히 하지 마시고 예수를 그리스로 믿고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말씀 따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52주 예배 속에서 강단을 통해서 기도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릴 때 하나님이 스타트만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4천망대 세우시고 하나님이 2, 3주 치유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증인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